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신규 상장입니다. 새해 첫 상장한 종목이죠. 바로 오토엔인데요. 자동차 용품 전문 플랫폼 업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중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상장 첫날 10시 기점으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이 오토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따상으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올라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 상장주가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최근에 LG엔솔이 상당한 또 자금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은 흔들리는데 시중의 유동성 풍부해요. 그렇다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대여들의 상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IPO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그 IPO를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차 특화 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동차의 점검, 세차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또 구축을 해주고요. 차량용 액세서리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온라인 쇼핑몰도 구축하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가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상품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기차 시대가 오면 같이 성장 하는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차가 대세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차 안에서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듣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시스템들을 오토엔이 구축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엔 같은 경우 성장성이 좀 높은 기업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중 유동자금이 공모주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업종인가. 그러니까 예. 상장하는 업종이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적으로 계속 주목받는 업종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에는 나중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관 경쟁률을 좀 높였던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기관 경쟁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공모 희망 범위가 원래 4,200원에서 4,800원이었는데 그 최상단을 넘어선 5,3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경쟁 흥행은 일반 공모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엔 같은 경우 최종 일반 공모 경쟁률이 2,395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기관 경쟁률 한 1,000대 1 정도가 된다면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셔도 네, 웬만해서는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매도 전략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공모주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뭐 따상상상 이렇게 가긴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따상은 가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공모가 대비 상승 출발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상한가를 뭐 바로 가면은 하루 정도는 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봐요.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장 이후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일단 무조건 시장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주가 초반에 급등하면 반드시 조정이 와요. 그 조정도 아주 세게 와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IPO에 참여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보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토엔에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IPO 쪽에 다시 한번 좀 집중이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수십조 원의 환불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현대 엔지니어링도 또 대기를 하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들도 같은 모멘텀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건설 쪽이 되겠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업종 분석은 개인 투자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심플하게 보는 게 경쟁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관 경쟁률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웬만한 대여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라면 일단 최소 청약 10주 정도라도 해보자. 한번 네,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